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천천히 뭐 안전운전하면서 주행하게 되면 연비가 진짜 놀라운 연비가 나오게 됩니다. 아, 이거 경차만큼의 연비인 것 같아요. 27.3. 네. 안전운전하면 소렌토가 이렇게 중형 SUV인데 이 정도만큼의 연비가 나옵니다. 길들이기 하고 나서 좀 급가속하게 되면 조금 바뀔 수는 있겠죠? 좌우지간 굉장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TNK 프리 김기영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출고하고 나서 일주일이 조금 안된 상태인데요. 며칠 동안 좀 주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급가속, 급출발을 하지 않고 있고요. 차량 길들이기를 위해서 조심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속이 뭐 80km 넘지 않도록 운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송파구에서 공항 쪽에 있는 가양동까지 잠시 좀 주행을 해봤어요. 주행을 해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갈 때는 연비가 27에서 28 정도의 연비였어요. 근데 지금은 연비가 조금 떨어졌어요. 27에서 26 하반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에코, 스포츠, 그리고 스마트가 있는데요. 에코는 좀더 답답한 것 같아서 스마트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할 때 LFA라고 차선 유지 보조 장치가 가능해요. 크루즈 컨트롤 없이도. 그래서 LFA를 차선 유지 보조 장치를 이용해서 켜놓고 가다 보면 이제 알아서 차선을 잘 유지해줘서 그냥 스티어링 휠에 손만 얹고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273km를 달렸는데 여기 누적 연비를 보면은 누적 연비 역시도 17.8 정도로 굉장히 높이 나왔습니다. 오늘 연비는 진짜 믿기지 않는 연비인데요. 예, 굉장한 연비이네요. 그리고 미세먼지 필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항상 미세먼지 상태를 보여주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창문을 열게 되면 미세먼지 실내 상태가 굿에서 푸어로 바뀌기 때문에 항상 에어컨을 켜게 되고 미세먼지 필터를 가동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에어컨을 가동하게 하면서 이제 주행해도 연비가 이 정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급가속 급출발 안 하고 안전하게 주행했을 때이 정도의 연비가 나옵니다. 오늘은 간단히 길들이기 하고 있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 연비를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제 차는 17인치 타이어고요. 전륜 구동 방식입니다.